그러면 소소하게 그럼 은호 집에서 어디 경훈 형집 어디? 아나나 아무 따 상관없어. 우리 집이 거실에서 먹기 좀 좋을 거야. 그럼 은호 집으로 가지 뭐. 먹지 뭐. 카드 게임 하고. 은호 집 가서 소소하게 놀자 뭐 애처럼 애들처럼. 그래 그러자. 나이는 서로 먹었지만. 그러면 서리 누나는 좀 신속하게 좀 까먹어버리 줘. 내 이틀 안 까먹은 거라 조금 빡세긴 할 텐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줘. 알았지? 그러면 폰으로 키는 거지?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 어우 저치기. 야,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뭐라는 줄 알아? 왜? 이 경기 문더가 존나 아쉽대. 이 형이 하는 소리야. 아 그래. 좀 아쉽긴 했어. 내가 생각해도 많이 아쉬웠어. 아 여러분들 보여요? 오 좋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행동? 야 이거 소 좋은 야 서린 누나 좋아하겠다 이 사람. 딱 그 제사상 느낌 알지? 서린 누나 막걸리. 여러분들 이렇게 딱 괜찮아? 딱 이정 이런 감성 어때? 살짝. 누나 이거 되는 거야? 되지. 이거 숙였던가? 아 근데 서린 누나 자리긴 해. 뭐 받을래요? 어떻게 하는 건데? 받고 있어. 어 누나. 안녕하세요. 예예. 집 개도. 누나 안녕. 안녕. 일로 와. 누나. 나 렌즈 좀 끼고 누나 가운데 와. 나 눈이 안 보여. 렌즈를 안 꼈어? 어. 어쩐지 누나 눈도 안 보이더라. 아 왜? 창피해 뭔가. 창피하다고? 응. 왜 간만에 바깥 세상 나오니까. 아까 창 좀 피하지. 아 미안해. 창 잘 맞더라고 진짜. 그래도 야 서리 누나 정도면 여러분들 진짜 곱게 늙었지. 뭐? 곱다 고와 의. 술이나 한잔하고 좀이나 저희끼리 술 한잔 좀 뭐야 술 게임도 하고. 아니 누나 술 괜찮아? 술 안 진짜 많이 먹었어. 아 진짜 얼마나 먹는 거야? 잠몽의 이슬로 한 반병에서 한병 사이. 와 진짜 술지다. 민호. 아 누나 진로는 안 먹어 아예? 안 먹어. 왜? 진로. 아니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한번 이거 좀 이따 이거 이렇게 섞어 한번 섞어보자. 그래. 이게 술 약하니까. 야 와이파이 있어? 와이파이 왜 뽀지도 안 쓰나? 무제한 없나? 아니 무제한 안 써. 와, 근데 확실히 이게 알뜰하네. 이게 야, 그럼 막 옆집 와이파이 혼자 쓰는 스타일이네. 아니 우리 친구. 아 뭐지 하면서 A 1 2 3 4 5 6 7 아 이것도 아니네 하면서. 야 누나 그러면 뭐돈돈뭐 어디다 갔어? 누나 돈 많이 거쳤어? 아니 나 그냥 배달 시켜 먹고 이런 거 쓰는데. 아 근데 벌써부터 요리해야 하는 연습하긴 해야 돼. 맞지. 아니 아니. 아 23살에 결혼할 거라고. 아 멀었거든. 아니 지금 몇 살인데? 임박했는데? 31살. 31살? 그치. 뭐 나도 나이 많았네? 나 동갑인 줄 알았어. 형 몇 살이지? 나 30. 그 동갑 몇 살이야? 형도 형도 은근히 많구나. 25, 31, 나 27. 형 봉준이 형이랑 동갑이죠? 응. 씨발 봉준이 형 30살이고 벌써. 응. 봉준이 형 30살이야? 걔 14근이네. 걔 늙었지. 늙었냐 이것도. 그럼 여기 여기는 어떡하냐고. 아 봉준이 형이 30이에요 여러분들? 아 서리씨 아예 우리 할 줄 몰라? 뭐 낙폭금 다니다가 볶음밥 이런 거 할 수 있어? 아 누나 해줘. 우리 동생들 많은데. 그래 한번 해줘 이따가 그러면. 뭐 내가 해달라고? 프라이팬하고 뭐 냄비 이런 거 있으니까. 내가 그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 농담이 그거 할게. 낙폭금 다 해본 적 없어 사실. 아니 낙폭금 탕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낙폭금탕 양념에 볶음밥 할 수 있냐고. 너 귀가 좀 잘 안 들리나? 아니 누나 도착이 안 하고 왔어? 누나 아, 요리 뭐 할 줄 알아? 나? 김치찌개. 김치찌개. 그냥 김치볶음밥? 아니 그리고 그 저기 있어 DJ들은 구조적으로 좀 그 옛날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좀 빡세. 아 일반 넌 게임이다. 상관없나? 나는 괜찮아. 넌 그래? 게임이라 그런가? 나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떤 게 있어? 나는 옛날 친구들 많이 만나긴 해. 나 거의 옛날 친구가 내 친구들은 지금 아직 대학생이거나 이걸로? 나 이거 안 하잖아. 연예인 준비하다가 뭐하다가 밀어서 이제 막 군대 갔다 온 애들 많거든? 그럼 걔는 막 아직 엄마한테 용돈 받는 거야. 아 그럼 나 내가 되네지. 좀 썼고. 나도 그래 내긴 내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 걔네는 막 만나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 투정만 존나 하는데 맞긴 하지. 내가 씨발 거의 심리 상담사가 되는 거야.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주제 넘게 거기서 뭐 안 하면 듣고만 있긴 해. 하면은 아 너네 삶은 그렇구나. 너네 삶은 그렇구나? 아니 삶이 다르잖아. 아 그럼 맞지. 야, 나는 왜냐면 난 재수 친구 있어. 있고 삼수 친구 있고 사수 친구 있고 또 같이 공부 동락동락 하면 친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와 사수 친구도 있어? 어 그럼 누나는 나는 독학했는데. 독학했나? 맞나? 뭐, 아 나도 독학했는데 친구 뭐 문제집만 보면서.
근데 어떻게 친구가 있어? 독학했는데? 독학했는데도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같이 친구 이렇게 하면서 누나 노량진 이런 데 가. 언니 언니 나 독서실 동네. 아 나는 독학 재수학원이었어. 독재하고 요즘 우러러 보는 거 같아. 아니 나 관상 되게 잘 보거든. 살짝 노량진 여왕벌관. 몰라 나 독서실 살짝 알지? 노량진 스터디에서 되게 여왕벌을 할 거 같아. 어 자 한잔 하자. 한잔 네, 반갑습니다. 수고했다 진짜. 수고했다. 짠. 나 어디로 돌려야 돼? 아유 뭐 돌려야 돌라고 그냥 독서 돌려야 돼. 정당하게 저게 먹는데? 아유 그냥 먹어 뭘 우리 자리에. 그치. 아 여기 또 30대가 좀 이렇게 몇 장 기울이고 하면 이쪽으로 한 두 바퀴 돌려 이렇게. 오늘 내가 아니 어때? 서류 씨 먹으니까 못 먹겠어? 어, 그 정도는 아닌데? 홍초 맛있어? 그래 아니 술 이거 소주를 조금 달고 여봐 그럼 누나 거를 좀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 아 일단 누나는 그럼 술 잘 안 먹어? 아, 누나 집에 뭐 아니 그러니까 누나 취미생활 뭐 이런 거 없어? 원래 옛날에는 애니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랬는데. 아 뭐 개 찐따 그 뭐야? 그 막 막 순정 애니메이션 막 이런 거? 와 딸기 100% 이런 거? 그게 뭐야? 딸기 뭐 딸기 100% 봤어? 딸기 100%가 뭐야? 그거 그 곧 신명작 있어. 1화부터 바로 빼앗고 있어. 누나 시떡시떡한 거 있잖아. 딸기 100% 빠지다를 보여준다고? 1화부터 빠지다를 봐도 19금 아니야 그러면? 어 19금 맞아. 딸기 100%? 몰라. 나 그거 나 중학교 때 친구들 만화책 만화책 그래. 난 만화 안 봤거든. 나 만화책으로 봤거든. 아 근데 누나는 진짜 그럼 뭔가 좀 삶의 재미 나 저런 거 없나? 아 누나는 그럼 삶의 요즘 뭐 그런 게 뭐야? 그 뭔가 어떤 거에 흥미를 느끼지? 드라마. 뭐 부부의 세계. 와 인정. 재밌었어. 이태원 클라스가 마지막 드라마야. 아니야 부부의 세계가 부부의 세계. 아 재밌어. 근데 그게 있어. 그 좀 그런 거 보면서 좀 이제 배울 점도 많아. 아 설 씨. 내가 아 근데 진짜 결혼은 안 해야 돼. 결혼할 거니? 나? 난 해야지. 진짜? 근데 해야 되는데 좀 빨리는 하고 싶지 않아. 내줄까? 몇 살이었죠? 몇 살? 넌? 나는 정말 주술한단 말이야. 아 너 아예 안 할 거야? 어. 난 씨발 못 보려고. 아니 솔직히 내 유전자 퍼뜨리고 싶거든? 아 근데 난 딸라도 불안한 게 이뻐. 아 나 그게 더 싫어. 좀 성세계관이 나 같아. 그럼 좋대. 그거 그러면 그거 진짜 어, 살짝 시발년일 수 있거든. 뭔지 알지? 알지 알지. 느낌. 되게 빈저로스하거든. 설씨 지금 연애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한 번 해봤어. 아 진짜? 며칠? 언제? 작년에. 얼마나? 두근두근했어? 두근두근했어? 얼마나 만났는데? 막 보고 싶고 이랬어? 연애할 때? 설레고 막 이랬어? 아 보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었어? 첫사랑이었어? 오 진짜? 얼마 만났노? 뭐 메이플 이런 데서 만난 거 아니지? 넌 메이플 안 하거든. 나 그런 인터넷 랠폰 연애 안 하거든. 어 진짜? 롤 공방하다 만난 거 아니야? 너 몇 얼마 만났노? 연애 기간이? 몇 달 안 만났어. 한 달에 한 3주 더 만났어. 아 단거리였구나. 근데 어떻게 만나? 어떻게 만났는데? 아니 집에 가서 드라마 보는데 어떻게 만났어? 뭐 동호회 같은 데 가야 되나? 만나길 만나주던데. 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좀 적... 말 안 해줘.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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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알겠다. 아, 알겠다. 아, 알겠다. 왜? DJ다 씨발. 아니야. 어플 썼네. 아 진짜 아니 어플로 많이 만나. 아 씨발 랜덤 채팅 썼네. 아니야 그거. 다른 거 좀. 아 맞네. 독담배 이런 거 쓴 거 아니야? 독담배 안 했어. 언제나 아닌데 안 했어. 누나 어떻게 만났는지 알려주면 안 돼? 아 진짜 궁금한데? 아, 알려줘. 싫어. 그럼 술 더 먹을까? 술 좀 더 먹고 이야기해줄까? 어 술 좀 더 먹자. 아 신천지 아니에요. 야 이 가리비 뭐야 이거? 중어? 와 가리비 누가 시켰어? 아 나 좀 서리 누나 이런 거 좋아할 거 아니야? 좋아하지. 야 원래 이런 두 개 이런 거 그러니까 어때? 센스 있었어? 낫지? 안 좋아해? 난 피자 센... 같은 거 좋아하는데. 피자? 어. 와 아 누나 그럼 쩌크푸 좋아하면 안 된다 이제. 아니 공부를 야 골뱅이 인간 서리 상 좋아하겠다. 쩌크푸도 아니거든. 아 이런 거 골뱅이 나이? 좋아. 누나 막 그거 뭐 이제 동맥 살살 막혀. 그래. 어. 아. 아 근데 난 솔직히 동구한테 좀 10년쯤 1kg 먹고 왜 30천 한 거야? 어? 저는 1kg 먹고 시작했는데 왜 30천 한 거야? 심심이야. 아 심심이야겠어? 아 나는 내가 탭을 눌렀는데 1kg에 나 동구가 먹고 아 시발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탭을 눌렀거든 중간에. 진짜 뭐. 근데 상대적으로 7렙이 우리 사이에서 간 거야. 아니 시발 아 이거 게임 중이니까 일단 참고 내. 근데 내가 진짜 뭔가 라데시 형의 기분을 느꼈어. 아 그거? 그거 근데 캐 내가 먹었는데 그거?
니달리 먹은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어, 니달리 그거 다른 사람이 먹었어. 그거 내가 먹었어, 막판. 너희 사람이 먹었어? 아, 진짜. 잘한다. 잘한다. 아, 근데 막판은 우리가, 아니, 우리 밥더미 말릴 수밖에 없었어, 맞지? 그래. 상, 우리가 야, 그대로 갔어야, 야, 그대로 갔어야 했는데, 그니까 그대로 가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 내 입에서. 아, 근데 뭐, 재밌긴 했어, 근데, 멸망자 하면서. 맞아. 나도 간만에 뭔가 열정에 물탔어. 아, 근데, 은호가 진짜 열정적이라고 생각한 게, 맞아. 단톡이 아예 쉬질 않더라. 단톡이. 아, 진짜, 야, 어. 내가, 여러분들, 전 진짜 승부욕이 어느 정도냐면, 모데카이저 픽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에 나 진짜 40판 연습했어, 솔랭으로. 이틀 동안. 좀 아, 근데 어제 왜 갔냐, 거기. 아니, 갑자기 왜 갔어? 존나, 아니, 난 너무 궁금했어. 아, 그래서 너 한다 했어? 그 실물이. 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심심한 거야, 나도. 어? 뭔가 잠도 안 오고. 모데카이저 지겨워서. 아, 그래 갔구나. 어. 그래서 이제 쓱 갔어. 그래서 어땠는데? 어? 어땠는데? 어제가 마지막이야. 아, 아니 그 서리 그 이만희 씨랑 바쁘 씨보다 서리 씨 보는 거 어때? 이 정도면 뭐 산삼이지. 어? 야, 오래됐어도 이 정도면 뭐 산삼. 도라지보다 나 어린 도라지보다 산삼이 낫지, 늙은 나. 왜 그 산삼? 아, 서리 씨 좋아해야지. 서리 씨가 더 이거라는 건데. 그렇지. 늙은 산삼이라도. 야, 이게 낫지. 산삼이라도 늙을수록 더 좋은 거야. 그래. 아, 근데 서리 씨. 예의야. 예의에 그걸로 요새 좀 살짝 떡상했던데. 예의야. 어때요? 아, 누나 이거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누나 이도한 거야? 뭐야? 가르쳐 줬어. 아, 진짜 형 거야? 아, 원래? 아니, 내거 아니고. 그냥 배그에서 사람들이 했는데 내가 서리 씨한테 가르쳐 줬어. 아, 아 서리 누나가 제일, 서리 누나가 제일 서리 씨가 존나 잘 어울려. 아, 나 누나, 근데 원래 가장 잘 쓰는 사람이 그 사람 거야. 맞아. 맞아. 아, 원래 박사장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2020년 유행어, 대유행어라고 생각했거든. 너 유행어 뭐 있지? 구조적으로? 응. 구조적으로 다 쓰더라고, 진짜로. 진짜 구조적으로 많이 써.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찰싹 감겨. 구조적으로 뭐 있지? 구조적으로 애쉽게 해석을 쓴다. 뒤에서 야야야 하는 것도 내가 원래, 원래 저치기저치기 야야했는데 그게 정글 차이를 이렇게 바꾸고. 맞지. 무슨 차이 무슨 차이 이렇게 된 게. 아, 나 요새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벌써 피곤하네. 나도. 아, 왜 이렇게 진짜? 나 지금부터 시작인데. 난 이제 아직까지 볼 수 있어. 나도. 뭐 우리 세 명 먼저 가고 너희들이 좋은 데 한번 갔다 오던가. 아, 그래. 에이, 뭘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요즘 다 오지. 어? 아, 농담해. 혹시 왔죠? 뭘 가노?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그런 관심이 없어, 별로. 좀 그냥 차라리 친구들끼리 오손도손 얘기 나누면서 먹는 게 좋지. 나 이런 사람 처음 봐. 왜? 살면서. 뭐 살면서. 아,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뭐? 아, 저 왜 이렇게 타락한 것 같지? 이런 느낌. 아니, 아니, 이런 유형의 사람을 처음 봐. 살면서. 아, 뭐 내가 더러워? 아니, 아니. 아니, 좀 저런, 이제. 저런 사람 많이 오픈 하는 거지. 아니, 근데 나 말만 해놓지 별 관심 없어. 방송이니까. 사람들 컨셉이야, 컨셉. 아, 컨셉이지? 아. 아니 약간 서희 누나 눈초리가 진짜 약간 곤충 보는 사람. 맞아. 아 진짜 약간 파브르 눈빛이야 진짜로. 오. 약간 희귀동물 같긴 한데. 안 돼, 누나가 너무 얌전하게 있다가 시집 가면 누나만 억울한 거야 진짜로. 왜? 난 안 억울한데? 아니 뭐 누나가 그거 누나 마음이니까. 남편이 막 존나 놀았었어 옛날에. 상업. 어? 뭐라고? 남편이 막 존나 놀았어. 이렇게 놀았어. 여자도 많이 만났고. 옛날에? 근데 옛날에 그러면 계속 그러는 거 아니야? 나이 들어서도? 아니지. 정신 차리고. 아니 근데 야, 오히려 근데 육바람이 진짜 맞아. 오히려 다 놀고 놀 거 알고 이제 알 거 아는 사람이 이제 딱 가정에는 안착했을 때 진짜 이제 별 거 없구나. 약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나중에 이제 큰일 나. 결혼하고 뭐 하고 막 뭐 어디 뭐 동호회 같은 데 가입해. 진짜 눈 돌아가는 거야. 그게 아, 어. 근데 어차피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야? 어우, 내가 젊었을 때 왜 그러고 살았지? 어, 총각 일로 와봐 하면서. 그때 눈 뒤집히는 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아니 진짜 늦바람 드는 사람들 이제 가정 투비 나무소 투비 박사냐 이제. 어, 진짜 그런 유가 좋은데. 그 설수 한번 만나봐. 들어봤어 나도. 누나 저주하다. 아, 저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걱정해 주는 거지. 어, 막말로 젊었을 때 다 놀고 놀고 하면 다 고년이고 그 새끼가 그 새끼인 거 아니까 별로 막 그런 거 없어 진짜로. 등산의 새끼. 오히려 늦바람 보내. 아, 등산? 등산 동호회. 그 뭐 로라한 분 중에 요즘에 그 뭐 존나 이쁘다는 사람이 있던. 쩐다? 쩐다가 쩐다가 아닌데? 그 경민이 형이랑 합방한 사람 누구지 여러분들? 짱다. 짱다 맞아. 아, 짱다. 어, 짱다는 뭐야?
아, 나 정씨 좀 안 좋은, 안 좋은 기회 있어. 정을 하고. 남잔데 그 있어. 아이, 얘기하면 좀 아, 그래.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형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데? 아, 나 멸 맞을 때마다 또 한 명씩 있어. 너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싸운 사람이 많아. 아니, 아니 싸운 게 아니고. 진짜 멸망전 한 세 번 더 하면 라데시 형이랑 안 해줄 것 같아. 아니 근데 멸망전 아니야. 난 다 끝나고 난 사이 웬만하면 다 좋아. 그래 또 그렇게 해야 재밌어. 막 너무 자기들끼리 너무 오손도손해도 별로야. 아, 솔직히 말해서 요번 하면서 좀 제동바가 여기저기 좀 이니시 걸어줬으면 좋겠고. 왜 이게 정글이어야 돼. 왜냐면 정글 상당히 가보니까. 맞아. 이 새끼가 존나 살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니시 걸기에는 솔직히 나 근데 이게 내가 편하게 하고 싶었어 요번 멤버. 내가 사이드한테 이니시 걸기에는 그런 거야. 거의 형과 동생이 있는데 엄마한테 혼났는데 형이 아, 얘도 잘못했는데 왜 얘한테 안 그러냐. 어, 맞지. 그런 느낌으로. 키워가 낮으니까. 그런 또. 느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유튜브가 없으면 솔직히 그냥, 난 그 무아지경으로 조질 수 있거든, 다. 이게, 조금은 이제 조절 필요해. 맞아. 진짜. 아, 근데 얘는, 동빠는, 서래 씨한테 완전 간대. 그래, 이 여자만 보면 이거 좋다니까. 존나 물수야, 진짜. 그게 있어, 여러분. 봐봐. 챌린저 애쉬와 브론즈 바루스가 있어. 그럼 챌린저 애쉬부터 궁을 쏴야 돼요. 응? 챌린저 궁, 애쉬가 궁을 쏘고 바루스 궁을 그 다음에 써야지. 브론즈 바루스한테 이니시얼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순서가? 어. 아. 이 고티어부터 가야지. 이, 저 티어부터,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러면은. 아니, 넌 얘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 나들은 뭐라 하면서. 아니, 서린이 솔직히 말해서, 누나, 솔직히 좀. 스킬샷이나 뭐 그래 아니 아니 존나를 존나 존나를 쓴다니까 그래 썼는데. 아니 큐를 계속 안 갈겨 갈겨야 되는데 나 답답해서 솔직히 근데 참았어 솔직히 아니 막말로 당신 골드도 아니야 당신은 그러면 나는 골드값은 해 그래? 그래 아니야 아니 한 번씩 잘할 때도 있잖아 나는 그건 맞지 블랙실드 좀 반응 속도가 실버타운 느낌이었어 진짜 노인정에서 쓴 느낌? 뭔가 진짜. 와이파이 끊기는 느낌 아 진짜 맞을 거 다 맞으면 들어와 있더라고 나중에 아 궁금해서 왜 큐를 왜 안 써요? 큐 썼는데? 아니 써도 되는데 그냥 막 써도 되는데 안 쓰잖아 근데 동빠 같은 스타일이 진짜 착해 저치한테 뭐라 안 하잖아 맞아 나는 원래 처음 멤버들 할 때 나는 나처럼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난 일부러 안 한다고 생각하고 존나 빡치는 거야 저티한테 아 씨발 왜 안 하냐고요 실버한테 개새끼야 너 일부러 안 하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왜 안 되지? 나는 나랑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니까 나? 그래갖고 아 씨발 왜 안 하냐고 이러면 시청자들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아니 잭 저 새끼 안 했잖아 아니 힘들 다 봤잖아 형 저 새끼가 안 썼다고 저 새끼 여기서 누르는데 여기서 왜 안 누르냐고 이게 안 되니까 실버고 이게 저 티어들이 멜버나를 그래.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치. 아 이래, 얘네들이 진짜 못쓰는 그러니까 실버고 그러니까 브론즈인 거지 이게 눈높이 공간 능력이 중요하긴 해 근데 동빠는 그런 게 진짜 잘 돼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난 거기 티어들 어떻게 난 걔네들이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짝 소시오패스였네 나 근데 걔네들이 어떤 생활 방식을 하는지도 모르니까 아니 저 새끼가 안 썼다고 나한테 지랄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잠수설이 뭐야 동빠? 뭘? 동빠 아 나 방송 안 해서 뭐 했냐고. 아, 맞아. 나 그거 좀 듣고 싶었어. 일했지, 뭐. 그냥. 일하고, 연애하고. 뭔 일? 카페 알바도 하고, 치킨집 알바도 하고. 어, 진짜? 아니, 근데 갑자기 방송하다가 왜 그렇게 하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수입이 안 되니까? 아니, 나 이즈도 나라 좋아하면서 2,000개 받았어. 아, 풍선이 진짜 안 터져. 난 잘 안 터져가지고. 롤은 진짜 안 터지긴 해. 맞긴 해. 어. 나 롤, 아니, 나 롤 방송 옛날에 나도 막 열심히 할 때, 막 아침에, 아침 방송하면 막 그래도 한, 뭐 한 500명, 1000명 막 이렇게 보더라? 근데 풍선을 보면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 솔직히 안 사도 상관없거든? 약 올라 씨발 막 근데 이게 다 사람들이 아니 보는 약 올라 100분창 끼면 내가 씨발 이걸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막, 사람이 막 보상 심리가 있잖아 아니 그래 이게 막 무작위로 강퇴하고 싶다니까 진짜로 시청자창 열어도 씨발 새끼들아 하면서 다 블랙하려다 그냥 아 괜히 아 그래 그냥 하지 말자고 접었지 나는 나 근데 롤이 재밌어가지고 딱 했는데 훈수가 너무 많으니까 좀 빡세더라 아 근데 아 그게 존나 심해 그리고 이게 좀 어린 친구들 많잖아 깝죽깝죽 그 살살살살 긁는 애들 아 존나 빡쳐 존나 빡쳐 그게 아니 기루들 와가지고 아 오늘도 야 신기루 아 이게 진짜 스트레스 빡세더라 스트레스 좀 많이 심해 배그 난 이제 막 훈수 같은 걸 거의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롤 할 때마다 이제 들으니까 근데 힘들 것 같아 힘들잖아 빡세 빡세 난 이걸 4년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도 딱히 타격이 없어 아무리 뭐 순수 듣고 이래도
맞지 맞지. 나는 다음 멸망전에서 다 나올 거야? 어? 경환이 형은 안 나올 거야. 난 안 나올 거야. 은호는? 멸망전 난 나가지 심심하면. 아니 너는 주식방송 하니 뭐해? 주식방송 하네. 가끔 해. 가끔 뭐라 하냐 한번 나올 때 슬슬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심심하거나 뭔가 그거 있잖아. BJ면은 둘 중 하나야. 뭐 놀러 가거나 그런 거 아니면 뭐 여자 볼 일 없거든. 심심하니까 그냥 붙는 거 같아. 아, 그거는 진짜 약간 그거다. 나 진짜 즐기러 가는 거야. 진짜 이게 즐기면서. 롤 방송도 내가 그냥 대회에서 뭔가 성과 이루면 뿌듯하니까. 뭐 킹은 오케이 막 이런 거 올라오면 아, 뿌듯하니까. 한다 진짜. 그러니까 약간 나 재밌는대로 한 거야. 와, 한답시당. 한답시당. 이제 마무리할까 이제? 마무리할까 이제? 다들 뭐 힘들어 보이네. 자, 아침에 올라가지고. 마지막으로 서린 누나 아까 완창 한번 하는 거 한번 듣자. 나 오늘 들어야겠어. 무슨 완창? 노래가 잘한대며. 또 동생들 있는데 한번 좀. 원래 진짜 누나 무반주 노래가 진짜로 멋있는 사람이야. 어? 나 지금 술 취해서 노래 못하는데. 아 원래 취하고 노래 부르는 게 진짜. 취하고 안 불러봤잖아. 나 한번 해봐. 취하고 불러봤어 예전에 회식 할 때. 그때 불렀을 때 분위기 완전 그거였어. 난리다. 분위기 조졌어? 응. 물음표 존나 올라왔어? 응. 왜 고생해? 복수고 장수고 싶어 하잖아. 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난 그래도. 그냥 같이 이렇게 모임하고 하면. 그리고 이게 좀 의미 있고 깔끔해. 그래도 딱 그래. 아니 우리 솔직말 해서 오늘 나 게임 얘기 많이 하고 싶었는데 좀 더 안 하긴 했어 우리. 그러니까 예선에서 막 탈락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나름 결승전까지 왔는데 기분 좋게 맞잖아 여러분들. 어? 맞아, 맞아. 딱 그 준결승까지 온 거 아니야 우리 결국에. 2등 한 거야? 2등이잖아 우리 결국에. 2등이면 여러분들 2등이면 딱, 이렇게 끝내야지. 그렇지. 딱 그래도 뭔가 딱 끝맺음은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드리고 해야. 맞지 이건 맞지. 응? 내일부터 또 깔끔하게 솔랭하고. 너 내일 휴방이냐? 나는 내일부터 이제 장기휴방 좀. 아니 나 솔직히 나 아까 못했어. 근데 지금 솔직히 나 주마셔도 좋다고 돼. 그때 된단 말이야. 얘들아 내일부터 좀 쉴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발언하지? 일단 갈고리 올라와. 갈고리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잘하고 보게 돼. 아니 나 솔직히 열심히 했어. 와 나 지금 얘기하려고 나 와, 타이밍 너무 고맙다. 장기휴방 딱 타이밍이네. 장기휴방까지는 아니고 휴방 해봤자 5일 정도? 그리고 이제 또 5일이면 대떡인데? 한 4일? 그리고 딱 이제 또 열심히 이제 열심히 또 해야지. 근데 나랑 이게 솔직히 이게 처음이 무섭지. 두 번 먹고 세 번 먹으면 이게 또 이게 내성이 또 생겨. 맞지. 어? 이게 이거 방탄율이래. 자, 마지막으로 밑장 짠하고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한잔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언제까지 나락으로 도배될 것 같은데. 이러다 어차피 쟁쟁해집니다. 자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 고마워.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래 봐주셔서. 4일이나 5일로 해봅시다. 전 좀 길어요. 이 양반들은 뭐 내일일지 몰라도 저는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진짜 한번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b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up.